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다이나믹 폼이에요. 이것도 짤막한 영상인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혹시 지난 4번, 그러니까 라이브 뷰 라이프 사이클 이 에피소드에서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를 안 보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꼼꼼히 보시고, 여기는 지금 엑서사이즈 없습니다만, 혹시 엑서사이즈가 있으면 그 엑서사이즈도 반드시 하고,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번 다이나믹 폼도 영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제 설명을 듣고 여기 있는 이 영상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노트 있죠? 이 노트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이 엑서사이즈도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영어들은 상당히 쉬운 영어들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만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요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앵귤러나 뭐 리액트 같은 거, 뷰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 경우와 이 엘릭스 피닉스 기반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고, 또 과연 엘릭스 피닉스 라이브 뷰가 얼마나 정말 막강한지 어쩜 어렴풋하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해서 파일은 이번에는 두 가지 파일이죠. 라이브에서는 뭐가 있나요? 라이선스라고 하는 거죠. 얘입니다. 라이선스 라이브. 여기 있는 요 파일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브 뷰 스튜디오의 캘큐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캘큐레이터가 어디쯤 있나요? 보트 도네이션 서버 여기에 들어 있으려나요? 없고, 보트도 도네이션도 없고, 캘큐레이터가 왜안 보이나? 아, 라이선시즈 여기에 들어 있군요. 예, 라이선시즈의 캘큐레이터라고 하는 펑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죠. 라이브 뷰 스튜디오하고 라이브 뷰 스튜디오 웹인데, 이번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컨텍스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컨텍스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좀 지워놓고, 이번에는 라이선스죠. 라이선스인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안점은 보통 이제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웹 어플리케이션, 웹 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라지리 3 파츠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DB의 인터페이스라고 할까요? 인터페이스,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스키마라고 표현합니다. 스키마 있고, 자, 두 번째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컨텍스트는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구분짓게 하는 특징입니다. 그게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웹 UI, 웹 UI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웹 UI를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게 라이브 뷰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거나, 라이브 뷰를 쓰거나, 혹은 피닉스를 쓰거나, 피닉스 또는 피닉스 라이브 뷰. 피닉스와 피닉스 라이브 뷰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다릅니다. 거의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니까 별도로 지급을 할게요. 자,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인데,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두 가지,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웹 UI만 있었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 우리 뭐 했나요? 그 저기 그 업, 다운, 위아래, 위아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웹 UI만 있었고, 이번 에피소드는 컨텍스트와 웹 UI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 수백 가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수만 가지 웹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는 뭐 포스트그리를 쓰거나, MySQL을 쓰거나, 뭐 MongoDB를 쓰거나, 어쨌거나 DB는 특정한 DB를 쓸 것이고, 웹 UI도 마찬가지, 뭐 앵귤러를 쓰거나, 뭐 뷰를 쓰거나, 뭐 등등을 해서 뭐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떤, 그에 따라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다. 이건 다 공통 모듈입니다. 이거 어떤 모든 종류의 앱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모듈이 DB 인터페이스와 웹 UI예요. 물론 그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르겠지만은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로직. 요걸 짜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특히 백엔드입니다. 그죠? 요걸 짜는 것을, 요 부분이 백엔드이고, 그리고 요 부분이 프론트엔드예요.
프론트 엔드. DB는 어디 들어가나요? DB도 백엔드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어플리케이션, 여기죠? 우리, 어디 있나요? 이거는 지금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라이브뷰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라이선스에, 있죠? 라이선스에 캘큘레이터. 어떤 시트 수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는 거. 그죠? if else 문장입니다. 요것은 비즈니스 로직.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고유한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지금 없고, 그리고 웹 UI로서 라이브 해서, 라이선스 라이브가 있죠. 그죠? 예입니다. 예를 보죠. 첫 번째, 이진가동이랍니다. import as number currency를 불러왔죠. 이게 없어도 동작은 합니다. 이게 없다도, 없어도 동작하는데, 이때는, 그냥 currency가 아니라 number currency로 제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number.currency. 어디 있나요? number.currency. currency가 어디, 여기 있네요. number to currency. 있잖아. 여기다가 number.number2currency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진가동이랍니다. 라이브뷰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뷰 불러왔고, 그다음에 라이브뷰 스튜디오에 라이선스를 불러왔습니다. 라이선스를 불러와야지 얘를 지금 쓸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라이트 라이브가 아니라 라이선스죠. 라이선스가 되지 않나요? 예, 라이선스. 예, 좀 열어놓을게요. 자, 라이브 뷰 스튜디오의 라이선스가 여기에 불러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라이선스 캘큐레이터를 하는데, 엘리아스도 마찬가지 없어도 됩니다. 얘가 없으면은, 만약 얘를 지워버렸다. 지워버렸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적으니까 좀 기니까 길이를 짧게 해주자고 해서 엘리아스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임포트도 마찬가지예요. 넘버 커런시 얘가 없이,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한다면은, import 우리 안 했다고 한다면은, 다른 언어와 좀 다릅니다. import 씌워버리고, 요 calculate 있잖아요. 요 calculate에다가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import 돼. 그죠? 그런데, 요렇게 적는 것보다, 요렇게 해놓는 것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짤막하죠. 그래서 다른 언어와 달리 엘릭스에서는 굳이 import 명령 이 문장을 안 쓴다 하더라도 다른 모듈에 있는 무엇이든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경로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운트 해서 이렇게 마운트, 이번에는 시트 3, 어마드 3 얘를 어자인 시킨 겁니다. 어자인 한 거고. 어자인. 어디 있나요? 소켓.어자인. 소켓.어자인에 요렇게 키 밸류를 집어넣었죠. 나중에 여러분 여기다가 IO inspect 해가지고 inspect에서 소켓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켓 리턴을 하고, 그런 다음에 렌더를 호출하죠. 렌더에서 어자인인데 L 식일이 있습니다. 요걸 식일이라 그래요. 식일은 뭐냐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식일은 is a mechanism to represent a string. 스트링을 표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라지 L 해서 인형부호 3개에서 요것들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잘 보시면은 요렇게 있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0, 1, more white space character 어디 있나요? 몇째 줄에 셀을 갖다 놨나요? 14번째 줄이군요. 14번째 줄 여기에서 L 갖다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스테이틱 제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다이나믹 제로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이나믹 제로이고, 그리고 스테이틱 1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스테이틱 1. 그리고 이게 다이나믹 1. 그렇죠? 다음에 스테이틱 2가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amount, add amount가 다이나믹, 아니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이나믹 2가 여기고. 다음에 스테이틱 3이 여기죠. 그죠?
스테이틱 123, 0123과 다이나믹 0122를 합치면은 이것이 브라우저가 우리 화면에 인터넷 브라우저가 표현할 수 있는 HTML 문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조립식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다이나믹이 맨 처음에 있는 게 0번,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다이나믹 0번, 요 다이나믹 1번, 그리고 다이나믹 2번, 2번이 여기 있어 이만큼이죠, 그죠? 다이나믹 2번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똥똥똥똥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호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기호되어 있는 것은 다 다이나믹이고, 엘릭스 코드란 말입니다. 엘릭스, 피닉스 엔진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읽고, 이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과가, 아웃풋을 이 자리에다 딱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뷰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니까? 요런 겁니다. 요런 걸 보잖아요. 요런 걸 보게 되면은, 피닉스 엔진 이걸 보게 되면, 스트롱까지는 HTML이죠. HTML이니까 요거는 이제 HTML로 두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아, 요 부분을 보면은, 피닉스 엔진이, 아, 이거는 이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리턴 되는 값을 불러와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리에이션을 시작합니다. 일단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리고 at시트가 되어 있잖아요. at시트에 있으면 어자인을 찾아갑니다. 어자인을 찾아가서 시트라고 하는 키를 찾는 거예요. 그 키에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류가 3이면 3이다. 그러면 이빌레이션 끝난 겁니다. strong, 3, stro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다 날아가고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틱, 그러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여기다가 라이선스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라이선스라는 주소를 입력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여기 있는 이 전체에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이 값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초기 값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초기 값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피닉스 체인지 이벤트 있잖아요. 업데이트. 사용자가 업데이트 이벤트를 발생할 때마다 핸들 이벤트 업데이트가 호출되어서 여기에 파라미터입니다. 요 파라미터가 불려오는 거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얘를 불러온 곳이 여기예요. 요 네임 시트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요 폼에서 만들어내는 파라미터, 그게 요거예요. 요거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폼마다 약간씩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풋 방식, 클릭이라든가 뭐 드래그라든가 다양한 형식의 사용자 인풋이 있는데, 그때마다 발생하는 뭐예요? 요런 형식, 파라미터가 어떤 형태의 파라미터가 발생하는지는 그때그때 계속 받아 나가면서 익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시트니까 시트가 되고, 그리고 밸류는 시트. 밸류 시트 얘잖아요. 그죠? 시트. 얘가 이 폼이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 이벤트를 받아내는 게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에 파람이란 말이죠. 파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파람입니다. 요거는 이벤트 아톰이죠. 업데이트. 이거 지금 아톰이 아니라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 이벤트로 지금 표시된 겁니다. 보통 스트링도 이렇게 이벤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톰이 될 수도 있고, 스트링과 이벤트가 적절하게 쓰이는데, 이렇게 웹에서는, 웹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톰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이벤트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맵이에요, 맵. 맵인데, 맵의 형식은 이런 형식. 3번. 이게 맵입니다. 맵은 이런 형식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아톰의 경우에는 맵이 이렇게 되죠. 시트, 다음에 시트. 이렇게 아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어디 갔나요? 복사해서 이게 아톰이다라는 거 표시하고 여기 콤마를 찍어주면, 그죠? 이세 가지가 같은 것 같은데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얘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키가 입력이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톰입니다. 아톰이고, 그리고 모든 all use input. use input a string입니다. string. 그러니까 언제나 스트링을 받아야 돼요. 그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 알아볼 겁니다. 어쨌거나 use input은 user가 입력하는 값은 다 아톰이 아니라 스트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we need to change string to 뭐 integers or atoms if necessary.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나중에
요 스트링을 유즈 인풋 스트링을 아톰이나 혹은 뭐 인티저나 혹은 플롯이나 넘버 등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죠? 스트링 투 인티저, 스트링 모듈에 요거 불러왔고 그다음에 어자인에 어자인 펑셔널에 요거 소켓에 시트시트 어마운트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 노 리플라이가 있어요. 노 리플라이가 있고 리플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노 리플라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리플라이가 있어요. 리플라이 해서 뭐또 뭐가 있겠죠. 있는데 자, 노 리플라이 같은 경우는 얘는 어싱크로너스입니다. 이죠? 어싱크로너스. 그래서 요 펑션이 다른 펑션의 실행을 블락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너스입니다. 싱크로너스. 그래서 and blocks other processes to proceed. 다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블락 막습니다. 언제까지? Until the reply. Reply is sent. 그러니까 리플라이가 제대로 호출한 척이 콜로가 되겠죠? 호출한 펑션에게 이 리플라이가 전달될 때까지 컴퓨터는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플라이 방식이에요. 그리고 no reply는 블락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프로세스로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콜러가 이 대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는 우리가 주로 캐스트를 쓰게 됩니다. 캐스트. 이벤트 명칭은 캐스트가 되고 얘는 이벤트 명칭은 콜이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